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민이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민이는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해피를 찾았습니다. 해피는 정민이네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정민이는 유치원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는 게 소원이었고 몇 년을 조른 끝에 드디어 해피를 키우게 된 것인데요. 하얀 손뭉치 같은 해피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정민이가 해피야 라고 부르며 거실로 나갔지만 해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이는 해피를 찾다가 엄마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해피 어디 있어?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네 소리가 나니까 숨어버렸네. 그러게 해피한테 잘해주라고 그랬지? 내가 얼마나 해피를 예뻐하는데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에게 한 소리 들은 정민이는 해피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해피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민이는 열심히 해피를 찾았고 거실 커튼 뒤에 숨어있는 해피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정민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해피를 들어올려 꽉 안으며 해피 해피 귀여운 해피 왜 숨었어? 라며 흔들기 시작했고 해피는 정민이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부엌 쪽에서 이 모습을 본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정민아, 거 봐. 그렇게 하니까 해피가 싫어하지. 엄마가 해피 예뻐해 주라고 했지? 엄마는 왜 그래? 내가 해피 정말 예뻐해 주고 있는데. 해피가 싫어하잖아. 잘해 주라고 했지? 어서 해피 내려놔. 아침부터 엄마의 폭풍 잔소리를 들은 정민이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피를 내려놓고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민이 마음도 몰라주는 엄마와 해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이들은 아직 확실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 성인이 보기에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떠올려 보고 그러한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했는가는 훈육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민이처럼 동물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껴준다고 본인은 하는 행동인데 옆에서 보기에는 괴롭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좋아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이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능력들을 갖춰야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네. 어려운데 두면 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러한 조망 수용 능력은 유아기에는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네. 5세 이하,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요. 보통 6세에서 8세 정도가 되어야 아,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요거를 인식하기 시작하지만 그것도 항상 아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적어도 11세에서 12세 그러니까 한 5, 6학년은 돼야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구분하면서 또 동시에 두 관점 모두를 통합해서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린 정민이는 자신의 행동이 강아지 해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는 조망 수용 능력 자체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피를 막 이렇게 쭈물르면은 해피가 싫어하는데 자기는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민이 어머니께서 정민이한테 여러 번 그렇게 말고 예뻐해줘라, 예뻐해줘라 라고 했는데도 정민이가 행동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서로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어른이니까 정민이가 해피를 다루는 방식이 괴롭히는 거.
네. 해석을 했다면 정민이 입장에선 자기는 정말 예뻐해 준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꾸 예뻐해 주래요. 너무 답답한 거죠. 나 예뻐해 주고 있는데 자꾸 예뻐해 주면 더 주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은 아, 이 아이의 조망 수용 능력이 조금은 떨어진다. 내가 그거를 길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민이를 무조건 나무라기보다는 정민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진짜 정민이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해를 많이 하셨다면 보다 현명하게 도와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럼 교수님, 정민이에게 동물 다루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정민이가 눈 뜨자마자 해피야 그러면서 해피를 밥으로 다닐 때 엄마는 가슴이 철렁해요. 네. 아이고 또 괴롭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행동, 부연, 정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야죠. 안녕 정민아 잘 잤어? 아이고 일어나자마자 해피 찾는 거 보니까 정민이는 해피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좋아하는 방법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거는 직접적인 지도 그리고 모델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민아, 해피와 인사할 땐 몸을 낮추면 더 좋아. 강아지는 몸집이 작아서 너가 위에서 이렇게 서서 잡으면 좀 무서워서 도망가거든. 이렇게 말해주고요. 모델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엄마가 몸을 낮춰서 해피의 턱을 쓰다듬고 해피가 얌전해지면 부드럽게 해피를 안아주면서 엄마가 해피의 눈보다 낮은 턱을 쓰다듬어주면 해피가 순해진단다. 보이지? 또 해피를 먼저 안기 전에 해피가 네 냄새를 맡을 시간을 주면 해피는 네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아차려. 한번 이렇게 해보려 하고 직접적으로 시범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먼저 어머니께서 이렇게 몸소 네. 보여주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께 교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직접적인 지도와 모델링을 할 때 너무 딱딱한 어조로, 그러니까 훈계조로 말하게 되면 아이는 성인에게 지도받는다라는 생각보다 야단맞는다라고 느껴서 반감이 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일부러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아이의 의도나 감정을 알아주고요.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는 게 보다 순응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요령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직접적 지도와 모델링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